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청약률 감소와 미분양 증가로 지역 주택 건설 경기가 불황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정에 설치비를 지원하는 미니 태양광 발전기 사업이 인기를 끌지 못하면서 지원책을 보다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적장애 여학생들에게 몹쓸 짓을 한 교회 목사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천남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4대 저수지의 저수율이 평년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광주 지역 아파트 시장이 침체 국면에 접어든 것이 뚜렷해 보입니다. 청약률 하락과 미분양 물량의 증가와 같은 여러 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분양 시장도 점차 양극화하는 모습입니다. 정용호 기자입니다. 광주 남구 효천 1지구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전체 1,500여 세대가 모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중소형으로 공급됩니다. 노후 세대 증가와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중소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입니다. 이제 자녀가 커서는 또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두 분이서 나중에 부부가 살기에도 33평이 가장 적당한 평형입니다. 그 부분에 가장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와 나주 혁신도시에서 올 하반기에 입주할 예정인 아파트는 모두 9,800여 세대. 이 가운데 60에서 85제곱미터의 중소형 면적이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지나 여건에 따른 분양시장의 양극화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광주에 공급된 아파트 14곳을 보면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최대 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평균 12대 1로 작년보다 크게 낮아진 가운데 일부 유명 브랜드를 빼고는 대부분 10대 1을 넘지 못했습니다. 조망권이나 그다음에 기반시설이 잘 돼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갭이 기존의 아파트보다는 이렇게 더 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5월을 기준으로 광주의 미분양 주택 물량은 1년 전보다 9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주택 건설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아파트 분양 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요즘 같은 폭염에다 누진제 논란이 가세하면서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만들 수 있는 태양광에 관심을 가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광주시가 가정에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태양광 사업이 있는데 생각만큼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김철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요금 걱정에 지난해부터 에어컨 없이 여름을 나고 있는 원천수 씨. 이달 초 광주시 지원을 받아 아파트 베란다에 250와트짜리 미니 태양광 발전기를 달았습니다. 한 푼이라도 요금을 아낄 수 있을까 해서입니다. 조금이라도 전기가 생산이 되고 있어서 가전 제품의 키로수를 사용하게 되니까 그런 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아파트 발코니에 태양광 전지를 달아 전기를 생산하는 가정에 설치비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산된 전기는 한 달에 20에서 30kW 정도로 김치냉장고 한 대를 한 달가량 가동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가장 가까운 소요 가전제품 쪽으로 전기를 사용을 바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가 만약에 집에서 계량기에 이제 전기가 쭉 올라가자는 생활 전기가 이 계량기 자체를 덜 돌아가게끔. 친환경 에너지 확산을 위한 윤장현 시장의 공약 사업으로 시작됐지만 생각만큼 가입자가 많지 않습니다. 올해 250세대를 목표로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설치한 가구는 50세대에 불과합니다. 한 달 내내 돌려 얻은 태양광 전기가 요즘 같은 폭염에는 이틀치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발전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나 적은 용량이다 보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고 그렇게 크게 도움은 되지 않다. 쓰지 못한 사업비 용처를 고민 중인 광주시는 저소득층 보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LH 공사라든가 도시공사 이런 기관들하고 협력을 해서 저소득층 아파트에 무상 설치해주는 환경도 살리고 가정경제에 실질적 보탬을 준다는 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원책을 보다 현실화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밤에는 바람이 살짝 불면서 습도를 낮춰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한낮 폭염은 계속되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5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나주도 35도, 광양이 34도로 전남 대부분 지역 35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위 때문에 불쾌지수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습니다. 주말에도 폭염은 이어집니다. 토요일은 내일도 3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일요일에는 1도 정도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나들이 계획 세우실 때는 한낮 시간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 25.1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과 담양이 34도, 화순이 35도로 예상됩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이 34도, 영암도 34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5도, 광양 34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완도에서 전복 폐사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인 규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어민들은 보상마저 받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닌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450여 호가가 몰려있는 완도 금이릅의 전복 가두리 양식장. 추석 대목에 출하할 예정이었던 다자란 전복들이 폐사에 떨어지면서 살점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폐사한 전복이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현장에서는 악취까지 진동하고 있습니다. 금이릅과 생일면 등 400여 어가가 피해를 입으면서 올 추석뿐 아니라 앞으로 2, 3년 양식도 걱정입니다. 우리 어민들은 이것이 전복이 아니고 저희들 피와 땀이고 그리고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단연에 판 것도 아니고 2, 3년 키워서 출하를 하기 때문에. 금이릅에서는 태풍 볼라벤 이후 전복 양식 어민의 7, 80%가 재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어민들은 최근 발생한 적조가 조금 시기에 양식장 일대에 머물면서 전복이 폐사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원인 조사는 지지부진한 상태. 정부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재해가 한정된 데다 이를 어민들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 신고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또 폐사가 발생하더라도 수산물을 이동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그나마 살아남은 전복들도 옮기지 못하고 지켜봐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어민들이나 수산업자들의 그런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작용이 돼야 된다. 완도군은 집단 폐사 피해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인 오늘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등과 함께 폐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조사에 나섭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전남 온열 질환자와 가축 폐사가 공식 집계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5월부터 8월 17일까지 광주에서는 76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해 1명이 숨졌고 전남은 164명이 발생해 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7월 평균 폭염일수는 3, 4일로 평년보다 하루가 많았고 8월 평균 폭염일수는 평년보다 5일이 많았습니다. 학생들의 여름방학이 끝남에 따라 광주 시내버스가 오는 22일부터 이전 수준으로 증차 운행됩니다. 이에 따라 평일 기준으로 운행대수가 많은 간선 노선은 운행 간격이 2, 4분가량 단축되고 운행대수가 적은 지선 노선은 3, 5분이 단축될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이용수요가 주는 여름방학 기간에 한시적으로 학생 이용객 수가 많은 노선을 중심으로 평일 46개 노선, 86대는 감차 운행이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60대 교회 목사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전도를 시켜주겠다며 학생들을 소개받아서 몹쓸 짓만 하고 돌려보낸 겁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교회에서 활동해온 목사 62살 A씨. 자신의 교회에 다니던 장애인 고등학생에게 전도를 해줄 테니 친구들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적장애 2급과 3급인 여고생 2명을 소개받은 A 목사는 노래방이나 자신의 차량으로 끌어들여 올해 초 이들을 차례로 성추행했습니다. 차량 안에서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신체를 강제로 더듬었고 헤어질 때 돈을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 학생이 생활하는 복지시설 교사가 성추행 사실을 인지하며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목사는 신체를 만진 건 사실이지만 아이의 인성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는 해명을 늘어놓는 등 일관성 없는 진술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목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지적장애 청소년들을 성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 계속 청소년들한테 다른 청소년들에게도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재범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봐서 구속을.
검찰은 피해 여학생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검찰청 피해자 지원센터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도박, 더 이상 어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 광주 지역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도박 중독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도박 중독이 우려되는 학생이 2%로 전국 2위였습니다. 전남 또한 대전과 함께 전국 3위, 상위권이었습니다. 또 조사에 참여한 광주 지역 학생 3명 가운데 1명은요, 돈을 대가로 게임을 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뽑기 게임과 스포츠 경기 내기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미성년자가 할 수 없는 불법 인터넷 도박에도 손을 댄 학생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걸 보거나 친구 또는 선후배의 소개로 처음 도박을 접하는 아이들. 특히 전국에서 돈 내기 게임을 처음 경험하는 나이가요. 광주와 전남이 11.4세로 가장 낮았습니다. 한때 재미와 호기심에 한 도박은 성인이 된 후에도 빠지기 쉽다는 점. 청소년들은 물론 부모와 주변 어른들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경찰이 3살 조카를 숨지게 한 이모를 살인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나주경찰서는 숨진 A군이 학대 과정에서 코와 입에 물이 들어가면서 질식사한 것이라는 국과수 부검 결과에 따라 검찰에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A군의 신체에서 멍자국 등 학대 흔적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어린이집도 의무사항 위반 사실이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사실을 나주시청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향을 떠나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출향 기업을 소개하는 연속 보도입니다. 이번에는 장애인용 의수족을 제작하고 있는 회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연 매출 200억 원,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르기까지 어떤 노력들이 있었을까요?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시장 맞네. 응? 한 걸음. 예전 것보다 느낌이 드나? 올해로 30년째 선동윤 씨의 가장 큰 관심사는 조금이라도 내 몸처럼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의족과 의수를 만드는 일입니다. 고등학생 시절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일은 어느새 천직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회사에 들어올 때는 아주 울상이 돼서 들어오시지만은 나갈 때는 활짝 웃고 목발 버리고 이렇게 걸어 나가시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 평생 장애라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손님들. 고가의 투자비 등을 이유로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일을 가장 먼저 앞장서서 시도했습니다. 이건 여성분과? 예, 20대 치마. 그 치마 입을 수 있을까?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돕는 데 평생을 바치겠다고 다짐한 선 대표는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장애 근로자를 적극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에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만 18명. 전체 130명 직원의 14%를 차지합니다. 내가 장애가 있지만 정상인들하고 같이 일할 때 내가 조금 부족하지만 노력하면 서로 같이 이렇게 회사를 키워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는 것. 10년 전부터는 복지재단을 설립해 농어촌 의수족 무료 AS와 저소득층 지원에 나서고 있고 캄보디아 등 제3세계 국가에도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국내외 훈장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서울 용산에서 시작한 작은 가게가 200억 매출의 회사로 성장하기까지 의수족 제작 기술이나 회사의 위상은 크게 바뀌었지만 낮은 자세라는 선 대표의 철학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밑에서 그 자세를 보고 이야기를 하면 발이 좌측으로 간다, 우측으로 간다 이걸 느낄 수 있으니까 좀 더 낮은 자세로 임하자 이런 뜻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공간인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찾는 관람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입장 무료화가 시행되면서 개관 4년 이래 가장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신광아 기자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식이 진행되는 과정이 생생하게 상영됩니다. 수상 연설을 하는 김 전 대통령의 모습을 바라보는 관람객들은 감회해졌습니다. 민주화 인권의 상징인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올 들어 개관 4년 차를 맞는 노벨평화상 기념관 방문객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념관 입장객 수는 14만 9천 명. 이미 사상 최고치를 넘었고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는 20만 명 돌파가 무난할 전망입니다. 목포시 조례 개정으로 입장료가 무료화된 데다 88고속도로 확장으로 경북 지역 관광객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여행자로 왔는데 김대중 기념관을 잘 보고 갑니다. 입장객이 늘면서 체험 프로그램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학기제 시행으로 중고교 교육 프로그램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대통령의 길을 따라서 창흥 인생스쿨, 평화비전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람객은 늘고 있지만 입장료 무료화 이후 재정 자립 문제는 더욱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목포시가 매년 7억 2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자체 기금이 거의 없는 데다 국비 등 추가 지원은 없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통일에 대한 리더십을 확산하기 위한 기념관의 재정 자립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이 심포지엄을 열고 전라도 천년기념사업의 추진 방향과 세부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광주전남연구원 김종일 실장은 전라도 방문의 해 지정과 천년 문화상품 개발 등의 정책과제와 기념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북도는 전라도라고 명칭이 쓰이기 시작한 지 천년이 되는 오는 2018년 10월에 맞춰 각종 기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4대 저수지의 저수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여름 가뭄 여파로 광주와 나주, 장성, 담양호 등 4대 호의 평균 저수율은 44.7%로 평년보다 20% 가까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나주와 담양, 광주호는 평년 대비 저수율이 70% 이하로 떨어져 주의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의 이형석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이 선임됐습니다. 네, 경쟁 야당인 국민의당에게 광주지역 국회의원을 모두 내준 상황에서 텃밭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 앞으로 할 일이 많을 텐데요. 오늘 이슈와 사람에서는 이형석 신임 광주시당 위원장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당 위원장 당선되시고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선거 과정에서 당원들 또 시민들 많이 만나셨을 텐데요. 예. 어떤 주문들을 많이 하시던가요? 예,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당원들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재건, 광주에서의 재건을 제일 주문을 먼저 하셨고요. 특히 이제 제가 이렇게 당원들 전화해서 지지를 호소해 보면 네. 정권 교체에 대한 욕망이 아마 가장 크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많은 분들이 이번 시당위원장은 정권 교체를 누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이걸 보고 네. 투표하겠다 하는 말씀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네. 네, 시당위원장 선거에 나서시면서 당의 혁신을 강조하셨는데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예, 그동안에 늘 이제 뭐 당권재민 그러니까 당원이 주체가 되는 그런 정당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또 그렇지 않았던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선거 과정이나 공천 과정에서 보면 많은 부분이 당원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없애서 당원 중심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바꿔내겠습니다. 특히 이번 시당위원장 선거 관련돼서 우리 지방정치를 하고 계신 분들, 구청장님 또 시구원님들이 그동안 당 운영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변방으로 그리고 또 이제 종속 변수로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게 사실인데 그런 부분에 소외됐던 우리 지방장치를 하신 분들이 정당에 깊숙이 참여해서 같이 논의하고 당을 운영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자, 이달 27일에 이제 전당대회가 있고요. 새 당대표 또 지도부가 꾸려지게 됩니다. 예, 예. 지도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으로 저는 이제 우선 우리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지면 그동안에 좀 흐트러졌던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통야당, 60년 정통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보인 모습은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돼서도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특히 최근에 강령에 노동자를 넣느냐 맞느냐는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이건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2017년 정권교체를 해내는 그런 지도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광주, 전라남도, 전라북도 시도당 위원장 중에 한 분이 이제 호남권 당영직 최고위원이 되시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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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아, 이제 최근에 그 혁신안에 최고위원 5명은 권역별로 이렇게 호선하게 돼 있거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광주, 전남 그리고 전북 이렇게 시도당 3명의 위원장이 이제 의논을 해서 한 분을 최고위원으로 26일까지 이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 주에 3명이 좀 만나서 네. 합리적인 대안을 좀 찾아서 지도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네. 만약에 최고위원이 되신다면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으십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민들 그리고 당원들이 가장 바라는 게 2017년 정권교체이기 때문에 네. 정권교체를 해내는데 광주가 그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광주의 미래 성장 동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담보하는 광주 발전 전략 이것을 이끌어내는데 최고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이 더민주가 뭐 여러모로 보나 좀 힘든 시기에 지금 중책을 맡으셨는데 앞으로 잘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올해 2분기 광주 지역 건설 수준은 작년보다 크게 증가한 반면에 제조업 생산은 줄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광주 지역 건설 수준은 지난해 2분기보다 12배 증가했고 특히 건축 분야의 수주가 14배나 늘었습니다. 반면 제조업 생산은 전자부품과 컴퓨터 등의 부진으로 작년보다 3% 감소했고 수출도 8% 줄었습니다. 전남은 건설 수주가 지난해보다 43% 감소했고 제조업 생산은 운송장비 등의 호조로 작년보다 16% 증가했습니다. 광주 서구가 공간이 없어 동아리나 소모임 활동을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롯데마트 월드컵점과 공간 나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동신대학교가 학생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나주시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중흥 골드스파 리조트에서 어울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구례군 새마을분녀회가 물 흐름을 방해하는 퇴적물을 제거하는 등 섬진강 가꾸기 활동을 펼쳤습니다. 밤에는 바람이 살짝 불면서 습도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 폭염은 오늘도 계속되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나주가 35도, 광양이 34도로 전남 대부분 지역 35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위 때문에 불쾌지수가 매우 높게 오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한결 여유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습니다. 주말에도 폭염은 계속됩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35도로 오늘과 비슷한 더위 예상되고요. 일요일에도 1도 정도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광주가 25.1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겠고요. 장성과 담양이 34도, 화순이 35도로 예상됩니다. 강진의 낮 최고 기온이 34도, 장흥이 33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35도, 여수가 32도로 예상됩니다. 전 해상에서는 당분간 물결이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밤에는 열대야가 사라지면서 한결 활동하기 수월하시겠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여전히 33도 이상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평년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